안녕하세요, 남이다입니다. 제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초보는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영상 스마트 스토어 초보가 제조사 뚫기까지 써야 하는 전략 이 영상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은 초보 구독자님을 어떻게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인으로 만들었는지 큰 틀을 말씀드리거든요. 영상에서 저는 일단 도매 상품으로 구색을 맞추고 내 카테고리의 브랜드 상품을 소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더 빠른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본이 부족한 초보분들께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나중에 브랜드 상품을 유통할 준비 단계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도매 위탁 상품으로 시작하는 방법은 연습용 또는 구색 맞추기용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위탁 판매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브랜딩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거든요. 왜냐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화면에서 쭉 내리시다 보면 브랜딩 관련 영상들도 있습니다. 브랜딩에 대해서 초보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된 컨텐츠인데 인기가 없어서 잠시 업로드를 멈췄어요. 이 재생 목록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내 브랜드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테지만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 본질조차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내 상품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지 않고 오직 판매가 잘 되는 마케팅만 공부해왔기 때문에 내 상품으로부터 출발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유튜버가 하는 말, 쓰레기 물건 또한 마케팅으로 잘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다른 위탁 판매 유튜버는 저는 사진기의 성능은 여기서는 상품이죠.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유튜버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판매에서 상품은 크게 상관없어 보이죠? 상품 본질보다는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분들은 브랜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브랜드라면 상품, 퍼스널 브랜드라면 사람, 그 고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이니스프리 브랜드의 메인 키워드는 제주죠. 왜 제주일까요?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느낌을 더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주라는 이미지를 붙인 겁니다. 그럼 왜 자연주의 화장품이라는 느낌을 선택했을까요? 이 제품들 자체가 인공화학연료 같은 성분을 최대한 줄인 제품들이 많겠죠? 이렇게 브랜드의 가치는 브랜드 제품부터 시작하거나 제품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제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은 마케팅과 브랜딩을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새롭게 런칭한 화장품이 있는데 이 이니스프리의 마케팅 기법과 광고를 모두 따라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이니스프리 브랜드처럼 될까요? 모든 마케팅과 광고를 다 따라해봤지만 사실 우리 브랜드 제품은 기초 라인이 아닌 색조 라인 제품이 메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연주의의 제주에 소비자들의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자, 상품을 예쁘게 그리고 엣지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 자기 상품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 상품에 따라 자기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건지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브랜딩 기획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랜딩은 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오직 판매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갈대처럼 흔들리기 마련이죠. 대량 등록, 위탁 판매하는 분들은 상품과 친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인 노출, 키워드, 프로그램 뭐 이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근데 판매하는 그것이 도매 상품에서 내 상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상품을 보는 눈이 떠지고 브랜드 정체성을 잡을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남회사님, 위탁으로 시작해서 사입하고 자기 브랜드까지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분들은 다수의 위탁 판매자와는 달리 자기가 하는 모든 판매에 있어서 상품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위탁 판매를 시작했을 때부터 상품으로 접근했고 상품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결국 자기 브랜드까지 만들었지 않나 싶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메일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위탁 판매 유튜버의 말에 따라 오직 판매를 위해 부수적인 마케팅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 상품을 놓치게 되고 결국 브랜딩도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키워드, 사인 노출, 뭐 경쟁 강도
이런 부가적인 것에 치중하기보다 그 본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남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